역사 속에는 수많은 왕들이 역사 속에 있습니다. 역사의 수많은 왕들 가운데 보게 되면 무고한 세월이 흘러도 후손들 이 지구촌의 많은 왕들 가운데 기억나는 왕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전혀 역사 속에 나타나지 않는 왕들도 있습니다. 전 인류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유난히 가장 사랑하는 왕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왕은 드러나지 않는 왕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 히스기야라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역사 연대를 보게 되면 세계 역사 속에 기록되어 있는 히스기야는 유다 민족의 14대 왕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열왕기야 18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는 나이 25세 때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히스기야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함축적으로 이 사람의 일생은 그 이름 속에 그의 인생 전부를 말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이 사람은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물도 있습니다. 부귀 영화도 있습니다. 명예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히스기야는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왕이라는 사실을 히스기야라는 이름 속에 그 의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사 연대를 보게 되면 BC 715년에서 이 사람은 BC 687년 동안 유다 민족을 29년 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54세를 일기로 이 땅에서 그런 떠나게 됩니다. 히스기야에 관해서는 전 성경에서 특별히 세 권의 책에 이 히스기야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열왕기하 18장과 그리고 19장, 20장 세 장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히스기야는 역대하 29장과 30장, 31장, 32장 네 장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사야 36장, 37장, 38장, 39장에 히스기야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 성경 가운데에서 무려 11장을 히스기야의 개인 한 사람을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열왕기하 18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성경 이렇게 이 사람에 대해서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유다 모든 왕들 가운데 히스기야 전후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러한 왕이 없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전후 앞에 누가 있었습니까? 유명한 위대한 다윗이 있었습니다. 솔로몬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보다도 더 뛰어난 하나님께서 칭찬한 왕이 히스기야라는 왕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다윗같이 그렇게 유명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히스기야를 유다의 모든 왕들 가운데 전후에 이러한 왕이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했던 이 왕이 바로 히스기야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막연하게 예배만 동참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혀 내가 변화될 생각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 만날 생각도 없습니다. 타성에 젖어버렸습니다. 마치 사도행전 3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남연소 안전병이 된 자가 40여 세가 되었는데 사람들이 메어다가 성전 마당에 앉혀놓고 이 사람이 원하는 것은 돈이었습니다. 세상 물질만 찾고 있는 이런 안전병의 신앙은 성전 안에 들어가야 하는데 성전 안에 예배에 관심이 없습니다. 성전 안에는 기도가 있는 곳이고 예배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이고 봉사가 있는 곳인데 전혀 성전 안에서 관심 없습니다. 마당 신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 한국 교회에 상당수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낭비하는 인생입니다. 잃어버린 시간들 속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교회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습관적인, 다시 말해서 교인인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5절에 말씀하시기를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했습니다. 교인을 모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도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 거듭난 사람, 달라진 사람. 오늘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라는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단순하게 희석이야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6장 63절 내 말은 영이라 하셔서니 오늘 영적 사건을 옮겨오면 내가 이 자리에 희석이야가 되셔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보다도 가장 사랑하는 사람, 가장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사람, 가장 아끼는 사람, 오늘 희석이야 같은 사람,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바로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희석이야에게 나타나는 독특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사람은 25세의 왕에 올랐을 때 바로 희석이야의 아버지가 전국에 수많은 우상들을 세워놓았습니다. 온갖 목상들을 조각해서 세웠고 석상, 돌로 깎아서 만든 이런 신상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우상을 섬기는 제단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젊은 약간 25세의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어떤 것이면 종교개혁을 하게 됩니다. 이 종교개혁이 어떤 것이냐면 자신의 아버지 때까지 섬기던 모든 우상들을 전부 뽑아다가 불로 태우고 전부 철거해버렸습니다. 제단을 없애버렸고 석상, 목상, 우상을 일체 섬기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일이 하나님께 큰 감동을 주셨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상을 전부 제거했을 때에 성경은 강조하기를 열왕기하 18장 7절 말씀 보게 되면 놀라운 한 가지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함께 하심에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추석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갈등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랜만에 명절에 온 가족이 모여 앉으면 제사상을 차려야 되는데 내가 교회를 다니는 내가 그 우상 앞에 절한다는 것이 이것은 해서는 안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절하지 않으면 시끄러워집니다. 가정에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화기애애하고 즐거운 추석 명절이 자칫하면 싸움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많은 갈등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사실에 대해서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한 가지 사실을 여러분에게 저는 목사로서 말씀을 전해야 될 있는 그대로 전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이 가장 먼저 우상을 제거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셨고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4절에 모든 우상을 제거했을 때에 바로 이어서 열왕기하 18장 5절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인정하시기를 유다 모든 왕들 중에 이러한 왕이 없었으니 전적으로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했던 히스기야 같은 왕이 없었더라 이렇게 말씀하는 그 말씀의 내용이 바로 어떤 것입니까? 바로 앞에 모든 우상을 제거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편 106편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대단히 단호하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말미암아 주를 경노케 함으로 재앙이 그들 중에 유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행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주기적으로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염병, 수많은 전염병을 지금까지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이 전염병이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매년 주기만 되면 찾아옵니다. 계절병이 있습니다. 계절만 오면 그 계절만 타고 오면 반드시 그런 전염병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재앙이 유행처럼 온다는 것입니다. 내 가정에 무엇이 좀 될 만하면 바로 또 재앙이 닥칩니다. 유행처럼 찾아오는 재앙. 내 가정이 좀 이제는 좀 온 가족이 건강하다고 생각했더니 또 질병이 찾아 들어오고 있습니다. 영적인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때때로 가정이 좀 설만하면 또 무너져버립니다. 사업이 좀 될 만하면 또 무너져버립니다. 영적으로 진단하면 성경 말씀 그대로 제가 소개한다면 죽은 자한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신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를 삽니다. 재앙을 갖다 부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6편 36절 말씀을 보면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저희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상들을 섬기는 것이 그것이 올무가 되어버렸습니다. 올무는 올가미를 말합니다. 덮어씌우는 것입니다. 꼼짝 못합니다. 사업이 묶여버렸습니다. 내 가정이 묶여버렸습니다.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왜 이렇게 안 되느냐고 말하는데 알고 봤더니 우상을 섬기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죽은 자에게 제사했다. 이 죽은 자를 얘기할 때 대개가 우리는 조상님들이 죽으신 고인된 그분들을 연상을 합니다. 그런데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죽은 조상한테 제사 지낸 나라는 다섯 손가락 정도에 꼽습니다. 과연 죽은 조상한테 제사 지내는 것이 그것이 잘못일까요? 성경 한 군데를 여러분께 참고삼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같이 죽었는데 성경은 강조하기를 거지 나사로 이 사람은 천사가 와서 천사선에 받들려 낙원으로 올라갔습니다. 반면에 이 부자 한 사람은 죽어서 음부로 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음부에 있던 이 부자가 하는 말이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합니다. 불꽃이 있습니다. 불이 있는 곳이 음부입니다. 그렇다면 지옥은 불이 있는 곳입니다. 지옥으로 갔습니다. 이 지옥에 있던 이 사람이 낙원이 있는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나사로를 내게 보내어서 손가락으로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낙원을 향해서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때 낙원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아브라함 입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그곳으로 가고다 해도 갈 수가 없고 그곳에서 이곳으로 오려고 해도 올 수가 없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 사람은 한번 죽으면 낙원이나 음부로 가게 되면 다시는 못 돌아옵니다. 우린 대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귀신은 분명 귀신일 뿐입니다. 조상이 죽어서 귀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귀신은 사탄의 무리였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반드시 두 길이 있습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어느 길로든지 바로 가야 됩니다. 중간에 머무는 자리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사 길이 됐다 해서 제사상 차려놓고 이미 육이 죽어버린 그 영혼이 돌아와서 제사상의 음식을 먹습니까? 무속인들은 음식 먹으러 온다고 했습니다. 음식을 먹지 못합니다. 제사 길이 됐다 해서 찾아옵니까? 조상이 오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귀신을 불러들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에서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효를 강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그럼 그게 기독교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을 때 제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사람에게 주신 제1계명이라고 할 수 있는 계명이 바로 5계명입니다. 이 오계명의 첫째가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잘 숨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했습니다. 그렇게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이 무슨 말씀이냐면 돌아가신 부모님을 잘 공경하라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실 때 잘 숨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게 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우상 숭배,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장 큰 불의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죽은 자한테 제사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 앞에 큰 불순종의 죄를 짓는 것이고 돌아가신 분께 불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명절 때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를 드릴 때 돌아가신 분을 추모하기 위해서 드린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날 돌아가신 분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 살아 생전에 많은 좋은 추억을 남기신 그분의 생전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아름다운 추억을 이야기하면서 덕담을 나누어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족의 온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음식을 나누는 것은 대단히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히스기야를 왜 이렇게 사랑하셨느냐면 우상을 버려버렸습니다. 조상 때까지 섬겼던 우상을 전부 부숴버리고 그것을 제거시켰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역대하 29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대신 이 사람이 그동안 굳게 닫혀있던 하나님의 성전문을 열었습니다. 예배를 회복시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드리게 만듭니다.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 아버지께서는 이 예배자를 찾으신다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 축복의 자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히스기야의 특이한 모습은 그는 철저하게 우상을 멀리했습니다. 우상이 제거되고 났을 때에 이 사람이 바로 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우상이 없는 자리에서 우상이 철거된 자리에서 이 사람이 바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라의 위기가 왔을 때 그 기도를 들어서 응답해 주셨고 민족을 위기에서 건져 주셨고 자신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오늘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수르라는 군대가 공격해 들어왔습니다. 민족의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젠 자칫하면 나라가 아수르 군대에 점령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이날 밤에 이 히스기야가 혼자서 기도할 때에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천사 한 명을 내려보내셨는데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전멸해버립니다. 천사 한 명이 왔을 때에 18만 5천 명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 사람은 기도를 통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끈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 사방에서 18만 5천이라는 이 거대한 사탄 마귀가 나를 집어삼키려고 달렸던 달지라도 오늘 히스기야 같은 사람이 되어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구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전제가 무엇입니까? 내 주변에 우상이 제거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두 신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오직 우리에게 유일하신 창조되시는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이 사람은 반드시 기도하는 대로마다 응답이 떨어지는 축복의 자리에 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시는 곳마다 우상을 멀리하시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오늘 히스기야 같은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자신에게 죽을 병에 찾아왔습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정해진 수명이 있습니다. 히스기야에게도 하나님께서 정한 수명이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찾아가면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들었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입니다. 치료해서 나을 병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병이 들어 죽게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보내셔서 다음 같은 말씀을 전가를 하십니다. 너희는 너 집을 정리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이제는 히스기야를 데려가시려고 합니다. 누가 그 역하겠습니까?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데려가시겠다고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이 소식을 듣고 나틀 벽을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통곡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다른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수명을 연장시켜주세요. 그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짤막한 한 기도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 앞에서 진실하며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행한 것을 기억해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했습니다. 전심이 무슨 뜻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나는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 기도를 하면서 통곡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보내셔서 다음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내가 보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생명을 15년을 더해 주겠고, 15년 생명을 연장시키셨습니다. 지금 데려가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스스로가 뜻을 굽히세요. 그리고 15년을 더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무화과를 가지고 그것을 찧어서 그 상처난 곳에 놓으라 하셨는데 무화과를 놓았더니 사람이 치료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히스기야의 기도였습니다. 앞에 전제가 어떤 것입니까? 우상이 제거되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위기가 찾아왔을 때 기도할 때마다 민족도 구해주시고 자신의 위기로부터 지켜주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사랑성들은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텐데 특별히 내 가정에 내 집안에 아직도 우상이 머물러 있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 사람은 히스기야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첫 번째는 우상을 철저하게 배격시켜버리고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오로지 하나님만 섬겼던, 하나님만 의지했던 히스기야. 그 사람은 어느 곳이 가든지 형통했으며 늘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히스기야. 오늘 주여 내가 히스기야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항상 지켜주시고 응답해 주셨던 히스기야. 세 번째는 이 사람은 철저하게 하나님만 철저하게 의지했다고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32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입에서 고백되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수르 군대가 물밀듯이 대군이 이끌고 대군을 이 유다 민족을 향해서 밀려 들어올 때에 이 사람들은 백성들을 향해서 다음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한 분이신데 그분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 이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약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우리를 도와줄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 고백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세상에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세상에 내게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고백 속에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시편 84편 12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따라하세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오늘 여러분이 그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우리가 환경을 돌아보면 세상에 어떤 것도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한시적입니다. 아무리 세상을 권력을 가지고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이러한 하늘 찌르는 이런 권세를 가지고 있어도 그 권세는 언젠가는 사라져버립니다. 재물을 자랑하는 사람들 그 재물도 언젠가는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이 땅의 명예를 자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명예도 언젠가는 한시적으로 다 사라져버립니다. 영원하신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잠언 29장 25절에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안전하게 지켜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히스기야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누구십니까?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시는 예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은 말씀은 하나님으로 계셨던, 그 말씀으로 계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 그분이 예수였습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어느 곳이 가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며 여러분 어느 곳이 가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이 한 주간 갈등의 주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갈등하지 마시고 항상 가시는 곳마다 미리미리 기도하셔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주여 특별히 내 집안에 특별히 이 민족이 우상을 섬기는 민족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창조주가 되시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를 경배하게 하여 주시고 예비하는 하나님이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위의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